저는 1918년 무오 독립선언, 우리가 일제의 강제로 병탄되고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외적에게, 일본에게 독립선언을 한 것이, 최초의 선언을 한 것이 이 무오 독립선언입니다. 기미 독립선언, 28 독립선언 나오기 바로 직전이지요. 이런 역할을 홍범도 장군도 함께 참여한, 앞서 말씀드린 신채호, 박은식, 김주하진 이런 분들과 함께, 그래서 그 무렵에는 이미 홍범도 선생은 당당한 독립운동가의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럴 무렵에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인데도 환단고기를 우리 그 민족 종교 단체들이 만들 때 그 비용을 홍범도 장군이 많이 댔어요. 지원도 많이 하고. 1911년 국사학의 아버지 계연수는 자신의 버시자 독립운동의 동지인 홍범도와 오동진 두 사람의 자금 지원으로 만주 관전현에서 환단고기 30불을 가능하였다.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홍범도 장군은 무인 출신, 무장 출신의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 민족의 역사,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단히 우수한, 투철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단히 학식을 갖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무기 하나 더 사기도 중요했던 그런 시절에 환단고기 같은 민족의 오랜 고대 역사를 발간, 해외에서 그것도 한다는 게 보통 인물이면 쉽지가 않았던 일이죠. 그리고 마침내 1919년 국내에서 3.1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이 무렵에 홍범도 선생은 대한국민의회, 명칭이 대한국민의회인데 이것은 임시정부와 비슷한 그런 조직이었지요. 그래서 대한독립군을 창설을 하고 러시아 지역의 독립군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이때가 51살 때, 51세 때. 그리고 총사령관이 된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펴서 외적을 물리치고, 이때가 나라가 망한 이후 우리나라가, 우리 독립군이, 광복군이 외적과 싸워서 최초로 승리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역할을 홍범도 장군이 했습니다.